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비사 브라이스입니다. 오늘은 2월의 첫 주 주말입니다. 지금 예년 평균 기온보다 이상하게 온도가 많이 올라왔고요. 7도에서 8도 정도 낮 기온이. 이 정도면 여름이나 마찬가지죠. 이곳에서는. 자, 저는 지금 리자이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랜드뷰 비치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라스트 마운트, 리자이나에서 가까운 한 30분에 있는 라스트 마운트 레이크의 중간 정도 되는데요. 자, 이곳은 지금 제가 호수 위에 있습니다. 지금 얼음 낚시를 한 번 더 왔는데, 제가 사실 디펜베이크로 트라우트를 잡으러, 송어를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차에 옆에 일하는 동료가 자기가 가진 아이스 쉐드가 있는데 자기는 토요일날 낚시를 가지 않는다고,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스 쉐드 있는 곳으로 왔고요. 자기가 이곳에 아이스 쉐드를 놓아놓은 장소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아이스 쉐드라는 게 지금 아이스 할 수 있게 뭐 텐트 트레일러 같은 그런 걸 개조해 놓은 차도 있고요. 안 그러면 직접 이렇게 뭐 나무로 아니면 판넬로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만드신 분도 있어요. 뭐 호수 위에다가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뭐 겨울에는 뭐 호수가 지정된 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갖다 놓기만 하면 얼음 녹기 전에 다시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단 이렇게 자기 연락처하고 이름을 표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아이스 쉐드가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좀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자,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고, 캐나다인들이 하는 아이스 피싱 그리고 아이스 쉐드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돌리고요. 자,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에는 지금 뭐 판넬로 제작된 아이스 쉐드, 이쪽은 텐트 트레일러를 개조한 것, 그리고 저쪽도 판넬용 여러 개 뭐 태양열도 있고, 저 멀리에 가족들이 한 가족 보이네요. 트럭들하고 한 서너 명, 네다섯 명. 그리고 이쪽에 쭉 오시면 이쪽도 가족들이 한 부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게 뭐 겨울의 아웃도어 스포츠답게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놀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바로 지금 그랜드뷰 비치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지금 언덕 아래가 바로 호수,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지금 호수 위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면 마을이 멋있게 호수와 어울려지게 쭉 집을 지어놨고요. 그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집들은 바로 보트, 배를 띄우는 뭐 선착장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저가 쭉 저 멀리까지 있어요. 역광이라 조금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지금 여름이라면 풍경이 좀 멋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건 호수이고 이쪽은 제가 타고 온 그 차와 그리고 제 동료인 브래드 벨린스키의 아이스 쉐드가 있습니다. 밑에 전화번호도 이렇게 나와있고. 제가 오늘은 아이스 버거를 가지고 와서 구멍을 세 개를 뚫었거든요. 이쪽에 지금 하나가 있고 저쪽 안에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얼음 두께는 오늘 보니까 65cm 정도, 그래서 뭐 차들이 다 들어오고 트럭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텐트 트레일러 뭐 그런 것들을 개조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좀 오래됐지만은 좀 그 안에 구멍이 한 개 두 개, 지금 제가 이건 티펍이고 이것은 지금 아이스 쉐드가 아이스 피싱 로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구멍이 있는데 지금 구멍이 이렇게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있거든요 안에. 그리고 양쪽에는 소파가 딱 한쪽만 있구나. 한쪽에는 소파가 있고 이쪽에는 침대 같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텐트 트레일러, 텐트 트레일러는 아니고 트럭 위에 싣고 다니는 텐트 뭐 비슷한 뭐 트레일러 같은 건데 그걸 개조해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당겨 보면 이렇게 얼음 위에 바로 구멍이 쭉 세 개가 연결해서 아이스 저걸로 구멍을 뚫고 얼음을 안에서 실내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선 아답터인데 지금 오늘은 그렇게 춥진 않은데 뭐 영하 뭐 20도 30도 내려가면은 이게 지금 얼음 바깥에 공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음을 뚫고 이게 구멍을 뚫어놔도 이 얼음이 바로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얼음과 이렇게 연결한 딱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찬바람이 물 위를 찬바람이 스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잘 안 얼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답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따뜻하니까 필요 없고. 그리고 보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 하나 보여. 싱크대도 있고 각종 서랍장, 소파, 여기도 침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겠죠? 이게 난로. 난로가 있어서 지금 내가 난로로 불을 피워놨습니다. 냉장고로. 그래서 지금 오늘은 날씨가 포근하긴 한데 그래도 엄청 따뜻하네요. 자, 아직 시간은, 자, 얘가 지금 낚시책도 있고, 얘 낚싯대도 있고, 여기 있는데, 지금 낚시책자가 여기 있거든요. 얘가 지금 같이 일하는 브래드 블린스키. 낚시 표지 모델도 되었네. 자, 시간이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해질녘까지는 좀더 시도를 해보고, 뭐 한두 마리라도 잡히길 바랍니다. 뭐, 다른 분들도 지나가면서 아까 나한테 물어보는데, 자기들도 뭐 잡은 사람 거의 없고 저쪽에 한두 마리씩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